그리고 현빈 씨는 전형적이지 않은 전형성에서 벗어난 악역 어떠셨는지? 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악역 그리고 뭐 선한 역 이런 걸로 구분짓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민태구란 인물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, 물론 나쁜 일을 하니까 나쁜 사람이지만 그거를 조금 더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, 그리고 관객들한테 이 인물이 왜 이러한 것들을 하는지 영화를 차츰차츰 보면서 설득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, 그래서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, 악역이라고 센 거를 무조건 세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형성에서 좀 벗어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뭐 표정이 됐든 행동이 됐든 말투가 됐든 이런 것들에서 조금 다름으로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좀 다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많은 관객들이 현빈 씨 악역은 새롭지 않을까? 다르지 않을까?